유하 오늘 해볼 게임 쌈쌈 편의점. 와, 요즘 트위치에서 아스 매우 유행하고 있는 등장인물은 총 3명. 뭐 인물은 좀 봤어요. 한 명은 제가 알기로는 가슴 큰 경원 예나, 그리고 한 명은 양갈래 금발의 아이돌 가슴 큰 아델라. 한 명은 보라색 머리에 가슴 큰, 몰라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3명, 등장인물이 3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공략할지 매우 고민인데, 지금 뭐 들려는 소문으로는 이 예나라는 친구가 저랑 굉장히 비슷하대. 약간 걸크러쉬하고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가 비슷하대. 그치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저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밤 10시. 아, 연애하고 싶다. 나는 늘 하던 대로 휴대폰을 켰다. 나는 스토어에서 새로 나온 어플들을 쭉 훑어보았다. 썸썸, 당신의 연애를 도와드립니다. 미팅 어플 같은 건가? 아니면 뭐 연애 꿀팁 뭐? 나는 호기심에 어플을 다운받았다. 한번 실행해볼까? 어, 뭐야! 어, 공포게임 되는 줄 알았네.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기분 탓인지 공기가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음? 약간 쎄한 느낌 들었는데 뭐지? 화면에 인연 연결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는 말만 있고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손님 오나보다. 여자 3명이 가게에 들어왔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네. 뭐 마실 거야? 와우, 쎄! 네스카베! 쎄! 난 과일주. 허! 쎄! 네스카베! 소주. 와! 쎄! 다 예뻐! 오! 여기 테이블 so cool! I love it! 아하하! 편의점 야외 테이블이 마음에 들었나보다. 손님들이 나가자 난 다시 휴대폰을 켰다. 어? 뭐야? 어? 아까 그 사람 아니야? 방금 그 손님인데? 갑자기 왜 휴대폰을 뜨는 거지? 혹시 그 손님이랑 인연이 생긴다는 건가? 어? 확률 계산 중. 어? 0.7%? 야, 이게 0%랑 뭐가 달라? 언니는 요즘 어때요? 회사 일은 괜찮아요? 뭐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 경호업이 매일 비슷하지 뭐. 오, 섹시해 씨발. 약간 내 스타일보다 강지 스타일 아니야? 경호업체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분위기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Not so bad? Not so bad. 별일 없어. 아마 강지 목소리야. 그러니까 내 목소리 아니야. 그러는 수인은? 그 아이스크림 가게 잘 되고 있어? 망했어요. 어쩌다 가게가 망한 거야? 보스가 브레이크업? 아니야, 사장님이 피곤 아니고 스타일? 근처에 있던 분식집인지 빙수집인지가 갑자기 엄청 잘 돼서. 분식집? 아! 알바 좋은 데 없나? 어?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나? 오! 여기 편의점도 알바 구하는데? 게다가 오전 시간대? 여기? 여기면 수희 집에서도 가까울 것 같은데. 제발 제발 여기로 와라. 나는 회사랑 가까우니까 자주 놀러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집이랑 그렇게 멀진 않네. 아, 그런가? 세 명이 모이기엔 제일 좋은 장소네? 그거랑 일자리는 별로 상관없지 않나? 다음날 오전 10시. 면접은 내가 보면 되는데 넌 왜 아침부터 나왔냐? 그냥요. 점장이 나를 한번 쓱 쳐다보다니, 왜 새로운 애한테 대시라도 하려고? 너 걔 마음에 들어? 아, 점장님, 아 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어? 얼굴 보고 막 뽑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어, 일단 편의점 제목을 준비해놨으니까 워크인 들어가셔서 갈아입고 오세요. 네, 도와드릴까요? 아, 힘차게 대답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워크인이 어디에 있죠? 저기 창고처럼 생긴대요. 여기가 워크인이야. 아, 존나 귀엽네 씨바. 아, 300일 넘으면 솔로 엔딩이에요? 안돼. 3월 입은 모습도 귀여웠는데 전문 복장도 되게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 자, 행동하게 합시다. 허! 야, 내가 누구로 하지? 아, 어떡하지? 아, 씨, 누구로 하지? 아, 잠깐만. 뭐, 이때는 그러면은, 아델라 먼저 저는 해볼게요. 예, 아델라부터. 저는 아델라부터 할게요. 저는 아델라를 꼬시도록 할게요.
아 진짜 저 미래의 가수와 함께 연예인과 함께 사귀는 밤 9시 하이 쓰니 오케이 금발 연습생이 찾아왔다 어서오세요 샵24입니다 응? 쓰니 어딨어요? Where is my 쓰니? 스위스는 오전 근무인데요? 아 맞다 깜빡깜빡 아하 이 사람 친구 맞아? 존나 귀엽긴 하다 아델라 씨는 편의점을 한번 쭉 둘러보았다 순이 어때요? 잘해요? No problem? 아, 뭐 아직 며칠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못하면 좀 챙겨줘요 Please? 아, 예 근데 음악 좋아해요? Like music? 뭐야 나 꼬시는 거야 뭐야 아, 뭐 음악은 딱히 잠깐만요 전화가 왔나 보네 격하게 진동한다 어? 이 녀석 어플 주제에 나를 훈수하고 있어 마치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아 네 좋아요 뭐 라이크 뮤직 오 어떤 거 들어요? 좋아하는 장르? 저 락 좋아하긴 하는데 아 근데 애가 좀 힙합 스타일 힙합 좋아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되게? 힙합 요요 내 이름은 MC 편돌 무사금 인생 언제쯤 한돌 호수기 정산이 내 삶의 일쾌 공복기 위장은 패기로 황폐 이발 내 계좌 광세 해답은 로또폰 돌아라 무지개 결과는 탕진제 어? 죄송합니다 그냥 해본 소리예요 급발전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아델라 씨는 뭐 어떤 음악 좋아하시는데요? 궁금해? 오 약간 밀당 좀 하는 스타일 오케이 음악 취향을 물어보느라고 답은 안 해주신 건 좀 치사한데요? 그것도 그렇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이런 거야 어 뭐야 이벤트 신인가 보다 허! 허! 쉣! 허! 잘 골랐다! 저가 잘 골랐다!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 하나 빼서 내 귀에 꽂아주었다 갑자기 내 앞에 성큼 다가와서 조금 두근했다 별것도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이어폰을 연결하니 그저 나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마치 그 순간만큼은 생전 알지도 못한 사람과 마음에 이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금 설레었다 나는 아델라와 함께 음악을 들었다 이런 거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잠시 동안 감상 이상한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델라는 내 귀에 꽂혀있던 이어폰을 다시 부드럽게 빼서 자기 귀에 꽂았다. 뭔가 조금 많이 부끄럽다. 당연히 부끄럽지, 씨발. 가슴 저렇게 보여. K-pop? Sure. 아델라는 웃으면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아, 그리고 편의점 보이. 워탈. 저 칼로리 음식 좀 팍팍 넣어주세요. Please. 아델라는 상품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획 가게를 나갔다. 휴대폰을 확인해봤다. 어! 1포다! 혹시나가 역시나 이럴 줄 알았어 괜찮아 아델라 곧 나와 100%로 연애하게 될 거야 자 얘나 비레피에서 들어온 아델라 우리 10만원 주고 한번 봅시다 응? 갑자기 비가 오네? 일기예보엔 비 소식 없었는데 좀 한가한 것 같은데 워크인에 들어가서 물 정리나 좀 해놓을까? 레인 샤워 너무 싫어요. 아, 저런 이상한 영어만 안 썼으면 정말 좋겠다. 응? 익숙한 목소리가? 아, 다 젖었어. 다 젖었다고! 빨리 나가야 돼! 다 젖었다고! 빨리 나가야 돼! 진짜! 말릴 거 여기 없나? 어? 방금 포장을 뜯는 소리가 났는데? 저기 잠깐만요! 계산부터! 나는 워크인에서 호다닥 밖으로 나갔다. 이런 짓인가 보다. 오! 헐! 쇼! 오! 갑작스러운 광경에 순간 넋을 잃었다. 뭐지 이게? 아델라 씨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다. 당황스러운 광경에 어버버 말이 안 나고 시선도 어디에 둘지 모르겠다. 안 보라고 해도 계속 시선이 응컴한 쪽으로 나도 모르게. 아이 나 일단 정신차리자. 저기요! 편의점 보이! 마침 있었네!
외국인이라서 문화가 다른 건가? 전기코드는 어디서부터 꽂은 거예요? 아, 저기 휴대폰 충전기 있길래 그 밑에 있던 거 잠시 빼놨어요. 애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솔직히 귀여워서 넘어갈 것 같은데, 나? 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정도로 넣어둔 게 아닌데, 아. 아유, 한 번만 넘어가줘요. 아씨, 또 이러면 어떻게 안 넘어가! 아, 이거 쉽게 넘어가줘도 되는 거야? 아, 넘어가자! 아, 뭐가 맞는다, 진짜. 진짜, 내가 원래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인데, 진짜로. 에휴, 원래 막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안 되는 거지만. 한 번만 봐주는 거예요. Thank you, my honey. 마이 허니? 보이가 갑자기 허니가 됐다. 안 된다고 했으면 호칭이 뭘로 바뀌었을지 궁금하네. 아델라 씨는 느긋하게 머리를 말렸다. 머리도 말리고 몸도 말리고 역시 계속 보고 있으려니 민망한데 아델라 씨는 신경도 안 쓴다는 대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렸다. Oh shit. 난 대충 대본을 훑어보았다. 무슨 드라마 대본인가?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남아있는 연습생은 다 여자뿐이라서. 난 다시 대본을 확인했다. 뭐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에이, 그냥 읽으면 안 되죠. 진심을 담아서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해주세요. 근데 이거 내용이 뭐지? 판타지 같기도 하고 일상물 같기도 하고. 여왕님 부르셨습니까? 띵사꽁 이 띵수 더 가져와. 귀여워, 연기하는 거 봐. 이 팥빙수요? 아니면 이 바다빙수? 아니지, 더 가져와가 아니야. 다 가져와! 다! 다! 아, 존나 귀엽다, 진짜! 아니, 연기과에 전 사람 없으면 어? 여자가 남자를 구하고 그러는데 저거 분명 귀하의 연기 실력이 너무 출중해서 놀랐습니다. 오우, no. 안 해본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